안녕하세요. 현재도 지금도 공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범한 50대 주부 부동산 공매 이렇게 쉬웠어요. 저자 김동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 평범한 50대 주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이 평범하다는 게 사실 이미 책을 내셨고, 또 공매 투자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순간 이미 평범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제 이전에는 어떤 이제 삶을 사셨는지 조금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주부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이제 밥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고 나서 주부의 평범한 생활을 했던 거라면 지금은 정말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그 부동산 공매에 대한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여행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입찰도 하고요. 낙찰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부동산 공매라는 그 새로운 그 시스템 속으로 제 저를 갖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삶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공매를 함으로써. 아,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어쩌다가 공매를 하게 됐을까? 계기는 정말 정말 절실했죠. 그렇더라고요. 절실했던 부분이 너무 컸고요. 사실은 이제 저도 평범한 주부였고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아이에서 셋을 키우다 보니까 평범한 주부의 삶에서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제 금융업에 종사를 했었는데 그 지인 회사에 혹시 그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다 우리가 조금만 투자를 해보면 어떨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 회사를 찾아가서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지금 집한채 조그만 거 갖고 있으니까 조금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보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렇게 맨 처음에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다가 그러고 나서 정말로 그 또박또박 한 달에 이렇게 그 이익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느낌이 이상해서 남편한테 그랬죠. 저희는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조금 어렸으니까 조그만 작은 금액을 투자했어도 아이들 키우는데 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저는 항상 당부를 했어요. 만약에 회사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회수를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일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신랑이 이제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됐어서, 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다 끌어다가 투자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도가 딱 나서 그 회사를 갔더니 이미 뭐 그때 자동차 관련 회사였는데 뭐 차라도 하나라도 건지다 싶어서 달려갔는데 그 수많은 차 다짝지가 붙어 있고, 그리고 집으로 갔더니 집에도 다, 뭐, 집기들도 다, 압류 경매가 다 딱지가 붙어 있어서, 정말로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그쵸, 같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빚더미 안게 됐고, 그거를 갚아 나가면서 생활을 하고, 아이들 생활비며, 교육비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 갚는 데다가 다 써니,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한 거죠. 어느 순간에 아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겠다. 나중에 잘못되면 진짜 50대, 60대 가서 정말 빈털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찾았죠. 어떤 걸요? 어떤 걸 찾았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빚에서 벗어나서 좀더 그전처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제가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운영을 해봤고,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사업도 해봤고, 그리고 옷가게도 해보고, 액세서리 가게도 해보고, 정말 문을 많이 두드렸어요. 정말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분명히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문을 너무 많이 두드렸는데도 답이 안 오니까 이제 어느 날은 진짜 계속 걱정만 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 뭐 이렇게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유튜브 속에서 경매로 빌라 두 채를 받아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거다라는 생각이 딱 스쳤어요. 네, 정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그러면 이게 정말이라면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거기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만 갖고도 월세를 받 두 개를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뭔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은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화를 해보고 된다는 거 그 하나에 정말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가 정말 통장이 항상 영원이니까 1,000만 원을 모으면 나도 뭔가에 도전할 수 있겠다. 이 경매라는 곳에서 나도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보통 평소에 하던 일을 하고 그 돈은 다 빚 갚고 생활하고 뭐 남편도 있었지만 이 빚을 하는 게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갚아나가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항상 부족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녁에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길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그 전봇대에 이렇게 전단지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간 작업하는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무슨 뭐 제조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바로 했어요. 그랬더니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바로 출근을 하자 해서 바로 낮에는 원래 하던 일을 하고 밤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한 거죠. 1,000만 원을 이때 딱 모아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고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말로 그 밤에 벌었던 돈은 거기에 넣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만들이라 해서 딱 1년짜리 정말 적금을 들어서 1,000만 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1,000만 원을 들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로 제가 밤에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 휴대폰을 갖고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화장품 그거 하는 공정이다 컨베이너 소리도 막 전화가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사물함에 놓고 작업장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나와 보니까 시아버님이 돌아가셔. 그러니까 전화가 막 수십 통이 와 있고 문자 메시지부터 막 이렇게 와 있는데 이제 갔죠. 아침에 이제 바로 달려갔더니 이제 그 눈초리 있잖아요. 며느리가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눈초리가 되게 매섭게 느껴졌는데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 1,000만 원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사실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죄송했긴 했는데 워낙 제가 목표하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그리고 1년 조금 못 돼서 이제 1,000만 원이 모아지고 나서 그리고 주말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 경매 학원에 전화했던 곳에서 기초반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공부를 하고 주중에는 일을 해서 모아가지고 그 주말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경매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딱 그거를 들고 법원에 갔죠. 법원에 갔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종잣돈에 맞추자니 너무 이게 가서 임장을 가보면 와 빚도 안 들어오는 지하에 다 쓰러져가는 빌라가 이런 과연 내가 이거를 받아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아 내가 이 전세를 받을 수 있고 이걸 팔 수 있을까? 와 이게 이론하고 실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이거 그만둬야 되나? 아 정말로 이거를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니야. 조금만 더 모아보자.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해서 그 또 1년이라는 그러니까 채 1년이 못 되는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해서 거진 1,000만 원을 모았고요. 와. 거기다가 알파 그 아이들 보험 있는 약관 대출하고 그리고 이제 신랑이 그때 신용이 조금 회복돼서 마이너스 통장해서 3,000만 원 정도를 이제 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건 1,000만 원이 맞고요.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플러스를 해서 좀 더 좋은 물건을 한번 가보자 해서 했던 부분이 3,000만 원이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경매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진짜 수십 번 패찰. 그렇죠. 법원에 가서 갔다 오면 또 패찰, 또 패찰. 정말로 제가 쉬어보진 않았어도 한 수십 번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또 패찰을 하고 어깨가 축 처져 들어오는데
남편이 네. 딱 그러는 거예요. 어, 당신 경매보다는 공매를 해보는 게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공매? 네. 공매는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남편 왈 공매는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할 수 있다고? 공매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저는 네. 공매는 세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일반인은 못하고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는 그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공매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경매 공부를 할 때도 네. 공매를 언급을 안 해줬기 때문에 네. 공매가 어떤 건지도 몰랐고 신랑이 그 한마디에 그래? 그런 게 있어? 이제 그때부터 뭐 인터넷 블로그 뭐 네네. 카페부터 시작해서 혼자 독학으로 예, 정말로 열심히 네.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경매하고 공매의 차이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어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네? 그러면 이 부분만 해결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공매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그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경매를 막 이제 또 하시겠다고 막 노력하시고 또 돌아다니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뭐 자식이나 뭐 배우자나 이게 또 이걸 안 이겁게 볼 수도 있잖아요. 뭘 그런 걸 하려고 하냐. 또 투자 아,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 얘기 들여다 보면은 네. 다 배우자가 말려서 못했다 이런 얘기도 많고. 네. 그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에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요 워낙 이제 힘든 상황을 같이 겪었고 서로 이렇게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저희 네네. 집은 이제 어떤 환경이냐면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그런 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게 있는데 네. 남편은 네. 제가 이제 무언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반대보다는 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는 편이고요.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뭐 최고다 네. 뭐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그 의견 차이를 보인 적이 없어요. 그 처음에 10,000원으로 했다가 아 이런 네. 물건에 임차인이 들어올까 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10,000원으로 이제 딱 들고 누군가가 돌아다닌다 하면은 네. 어떤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10,000원으로 해볼 수 있는 물건들은?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네. 어떤 거나 있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빌라를 맨 처음에 시작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00원이라고 해서 딱 10,000원이 아니고요. 내 만약에 10,000원을 갖고 있다면 네. 거기에 쪽 뭐 취득세나 네. 나중에 이제 뭐 그 명도할 때 명도 네. 비용이나 네. 또 이사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따져서 알파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0원 네.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딱 선을 긋는다고 하면 700선에서 끊어야 돼요. 700. 네. 왜냐하면 그 나머지 부분을 미리 여지를 두고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그걸 마련하려고 하면 오히려 보증금을 까먹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10,000원 같은 경우에는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쵸.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거를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5,000만 원짜리 빌라다 그러면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그 모기지 신용보증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건 뭐냐면 그 보증료를 소량의 보증료를 내고 담보대출을 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000만 원짜리 빌라다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80%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네네. 그 서울보증보험에서 또 진행하는 그 모기지 신용보증이 저기가 있어요. 네.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임차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만약에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보험을 내고 대출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 보증 임차자들의 보증금을 네.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도 좋고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은 제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매 같은 경우는 지불용지라고 해서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요. 네. 뭐 금액달이 큰 것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500만 원짜리도 많고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지불 용지 말 그대로 그 아직 지급되지 않은 토지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수용 같은 게 들어왔는데 네. 그 수용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네. 수용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저당이 너무 많이 잡힌 거야. 그러니까 2억이 잡혔는데 네. 보상금은 1억이야. 근데 그 2억을 갚고 1억을 받는 건 그렇지는 못하잖아.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주한테 체납이 된 거야. 세금 체납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체납이 체납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어. 도로를 다 쓰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지불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그 부분을, 근데 이제 그 관계자한테 전화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지금 이런 지불용지가 나와 있는데, 공매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해도 괜찮습니까? 네네. 혹시 이 용지에 대해서 그 자금이 지금 있는지를 물어보고 실행을 해야 돼. 무조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요. 네. 그냥 백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게 나중에 천만 원이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보시고 나서 나한테 적당한 적당한 걸 찾아서 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지불용지 얘기 들으니까 네. 공매가 경매랑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경매에 가보시면 네. 몇백만 원짜리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공매 같은 데 가보면 토지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토지가 이제 그 토지라는 용도에 딱 들어가서 보면 도로로다가 이렇게 뭐 정말로 뭐 70만 원짜리도 있고요. 네. 어떤 거는요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것들 잘 이용해서 네. 그렇지만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자금이 형성이 돼 있어서 네.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지급해 줄 수 있는 게 여건이 돼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진행을 하시면 실수가 없죠. 그걸 못하고 진행을, 그게 뭐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언젠가는 그게 나오겠지만 네. 그게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확인하고 하시면 되세요. 그 이제 그 첫 공매 투자로 5,300만 원을 버신 건가요? 와, 저는 이거는 네. 여러분들한테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빌라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빌라를 투자를 해서 네. 그 매매를 하고 하면 많이 남아봤자 뭐 100 남고 200 남고 많이 남으면 500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공매를 함으로써 이 공매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제가 공매를 그 독학으로 할 때 아쉬웠던 점이 네. 그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팔았다지만 있어요. 새우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가 벌었다는 건데 이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책을 봐도 세전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안에 취득세도 들어갔을 거고요. 그쵸. 용도비도 들어갔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또 집이 만약에 내가 수리했었으면 수리비용도 그쵸. 들어갔어야 되죠. 복비도 줘야 네.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건 다 빼고 매매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아, 이거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을까 궁금한데 물어볼 수도 없고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 내가 만약에 책을 쓰게 되면 이 부분은 꼭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네네. 되겠다.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얼마에 받아서 얼마의 비용을 쓰고 그리고 나서 세후가 얼마인지 양도소득세 그 비율 그것까지 금액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렇죠. 보시면 네네, 아시죠. 봤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네. 첫 현장 공매. 진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공매는 인터넷 입찰이 그쵸. 맞아요. 네. 근데 가끔 현장 공매가 떠요. 그럼 그 현장에서만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은 네. 안 되고? 저도 이제 첫 공매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었을 때 네. 그 현장이라는 걸 보고 저도 사실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이게 될까? 그런 의심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온비도 하고 여행을 하다 보면 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정말 꽂히는 물건이 있어. 네네네. 근데 이 물건이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감정가가 3억 5천이 넘는데 네네. 3차, 4차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낙찰이 안 되고 계속 유찰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위치도 좋고 네. 단지도 27단지라 대형 빌라 단지고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방향도 너무 좋았고요. 모든 여건이 이게 너무 좋은데 네. 제가 갖고 있는 종잣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뭐 어디서 모아놨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렵게 모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익률 다 따져보고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나한테 수익이 얼마나 날까? 그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5차까지는 힘들고, 아, 그래, 6차까지는 해볼 수 있겠어. 그게 이제 6차가 2억 900이었고요. 네네. 5차가 2억 3200이었거든요. 2억 3200에 들어가면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아슬아슬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5차에서 한 번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내 물건이 아니고 빨리 포기를 하자. 좋은 물건인데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래, 5차에서 6차를 돼버리면 6차로 내게 될 수 있어. 네. 이러면서 그 밤을 지새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6차례 된 거야. 네, 와. 네. 그래가지고, 와, 이거 너무,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아서 네. 그 현장을 가봐야 되잖아요. 그걸 임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임장을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아침에 출발을 해서 갔는데 그 갔더니 그 거기에 신혼부부같이 젊으신 예쁘고 네. 젊은 부부가 와 이게 뺑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도 분명히 이 물건을 보러 왔구나. 네. 네, 이게 이게 입찰가가 높겠다 순간은 생각은 했어요. 한참을 보더라고. 우리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둘러보려고 갔는데 그 앞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집기 내놓고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저 신혼부부들 이거 뭐 물어보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까도 뭐 어떤 그 거기도 왔다 갔고 뭐 누가 와서 물어보는데 뭐 3층에 이거 뭐 경매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예. 몇 명 왔다 갔다니까 저희가 본 것만 해도 뭐 두 분 지금 간 부부 말고도 있었어요 뭐 이래요. 그래서 아, 이거 입찰가가 꽤 높겠다. 이제 고민을 막 한 거야 이제. 그리고 네. 집에 와서 이제 밤새 이제 수익률표를 저는 네. 제게 뭐 책에서 보셨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표를 다 적어서 그걸 맞아요. 따져보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입찰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켜야 될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잣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수익 밤새 따져가지고 다 짜가지고 한 명일 때는 얼마에 입찰을 하고 두 명일 때는 얼마에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명 이상일 때 얼마에 입찰을 해서 내가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근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다 열람해 보셔야 돼요. 전입세대 열람, 누가 살고 있는지 전입세대 열람도 보셔야 되고요.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라고 옛날에 등기부등본이라고 네. 했는데 그것도 열어보셔야 되고요. 근데 온비도에 들어가시면 감정평가사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다 확인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입찰 현장으로 저희 이제 출발을 했는데 네. 아침에 그 입찰 당일날 네. 비가 약간 보슬보슬한 비가 내렸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쯤. 그래서 마스크를 밖에 나갈 때 자꾸 까먹고 나가는 거예요. 네, 맞죠. 그래서 그 차를 딱 출발을 시켰는데 어머 마스크를 안 챙겼네. 안 되겠는 거 다시 돌아왔어. 네. 그래서 마스크를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갔더니 그 서초구였는데 서초구 일대가 코로나 한 명 발생했다고 그 주변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차량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는 빌딩 앞에 벌써 그 노란 그 선 그 띠 있잖아요. 네. 봉쇄를 하고 있는 못 들어가게끔. 와, 네. 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마스크를 그때는 만약에 없더라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에도 한 장에 만 원, 2만 원 할 때였고 그리고 옛날 약국에서 네. 그 주민번호 뒷번호 이렇게 했을 때 그거 해서 그렇게 해서 그때 마스크를 받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어디서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마스크를 안 챙겨갔으면 네. 그날 못 써. 아니 네. 현장에 입찰을 못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이제 내려와서 인수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담당자 내려고 왔어. 그래서 이제 출입 네. 내역서 다 쓰고요. 네. 그 사람 이제 인수하에 현장 공매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가 11시에 입찰이었으면 10시 45분쯤에 도착을 했어 저는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그 현장 안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쫙 좌석이 놓여져 있고 앞에 이렇게 입찰함이 딱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근데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시간이 아직 15분이나 남았으니까 다들 조금 이따 들어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자리를 중간쯤 자리를 잡아서 앉았는데
이게 11시가 다 됐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내가 권리 분석을 잘못했나?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게 좀 단독 낙찰 예상도 되기도 하고 막 좋았다 뭐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11시 딱 정각이 되니까 누가 후다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이물건에 나 혼자 할 리가 없어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입찰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 또 다른 직원이 직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원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이 더 들어오니까 세 명인데 이제 혼자다 보니까 입찰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나 혼자였을 때 금액, 둘일 때 금액을 미리 준비를 해갔기 때문에 그냥 최저 입찰가, 최저 입찰가 딱 해서 입찰함에 넣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 개봉을 바로 하니까 이제 김 누구누구 씨 뭐 입찰 딱 잘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기분이 좋은 건지 도대체 내가 권리 분석을 잘못했나? 이럴 수가 없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기분 좋은 거 반 뭐 좀 두려운 반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낙찰을 이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물건은 정말로 뭐냐면. 와 이게 신혼부부가 쓰던 집이었어요. 명도를 하러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희 3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이사비 안 받고 저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 어렵지 않게 명도 협의서를 쓰고 3개월 후에 나가는 조건으로 그 대신 이제 봐줬죠. 그 월세.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월세 안 받고 어차피 이사 비용을 챙겨줄 생각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3개월 뒤에 가서 이제 대충 가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썼더라고요. 뭐 손볼 게 하나도 없었고 청소만 했어요. 와. 청소만 해서 그렇게 해서 매도를 했는데 다 공지하고 말 그대로 뭐 취득세, 양도소득세, 뭐 기타 비용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복비도 줘야 되잖아요. 복비 뭐 이런 것도 비용 다 빼고 남아서 순수익 정말 5,300 정도가 남은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빌라를 한다고 해서 낙찰을 받고 매매를 하면 뭐 얼마 남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만 하면 정말로 공매 한 건으로도 1년 5,300만 원이면 세후니까 웬만한 그냥 보통 직장, 뭐 직장인들 연봉 정도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1년에 정말 한두 건 정도 하면 연봉 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경매를 처음 배우신 건 몇 년도예요? 그게 제가 이 일이 터진 게 거의 10년 아마 한 10년 조금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시작한 거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게 2019년도에 이제 막 발을 디뎌놓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경매 같은 경우 공부는 2017년도인가 그 정도 했어요. 그럼 이 물건을 낙찰받는 건 19년인가요? 아 20년도였죠. 20년도? 예, 1년에 제가 9개 낙찰받았다고 했잖아요. 2019년도 3월부터 시작을 했었나 그래요. 근데 이게 그때만 해도 규제가 좀 덜했어. 2020년 후반부터 규제가 좀 있어서 그 전에 정말 이게 팔고 사고 이거를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너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두 채 많이 해야 세 채 이 정도. 예. 그래서 2년 동안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힘들 때 거기 다니면서 야간에 다니면서 주말에만 정말로 비가 오나 눈 한겨울에도 이거 뒤집어 쓰고 그 패딩 입고 뭐 진짜 눈만 내놓고 진짜 눈 오는 날도 정말 인장을 가고 예 정말로 저는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진짜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그러면 이게 세금 문제 때문에 어쨌거나 2년 보유하셨다가 파셔서 5,300만 원을 버신 거죠? 어머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2년을 보내지 않아요. 저는 단타로 해요. 그럼 몇 개월 만에 그렇게 5,300만 원을 버신 거죠? 그게 왜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네. 우리 그냥 이런 부동산 그 하는 그런 사람하고의 네. 그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2년을 살아야 되고 네. 그리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네네. 지금은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많이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물건 오를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을 찾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이런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이나 규제 지역은 세금이 너무 많이 그쵸, 나와요. 그쵸, 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그 세금 관련해서 네네. 알아볼 수 있는 그 선에서 다 알아보고 네. 그다음에 이게 단타를 했을 때 2년 뒤에 팔았을 와. 때 이걸 계산을 해서 하셔야지 네. 이거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이제 아마 책에 아마 이권의 책에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부자는 돈이 아닌 실행력과 정신력에 달려 있다. 네.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님 삶 자체가 이미 거의 빚에서 시작해서 네. 그렇게 완전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네. 이거 좀 이 부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인 것도 있지만 네.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신감, 자존감,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 네. 거기에 이제 알파 기본적인 이론에 알파 실행력이 들어가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자가 돈이 많아서 부자이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부자도 아니고요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 속에는 네. 이거 자체만으로도 부자인 거라고 저는 그래서 부자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그 이론 네. 내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실행을 안 하는 것보다 네. 내가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있어도 거기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거를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싶을 때 그냥 쓰러져 있으면 네. 못 일어나요. 그쵸. 네.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 네.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면 네. 나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작가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그 마음가짐, 열정 이런 것들이 작가님 원래 그런 분이었나요? 아니면 이게 좀 뭐 변화의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워낙 네. 그 아픈 아버지로 인해서 시골에서 네.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엄마가 이제 항상 이제 엄마가 일을 하셨고 네. 그리고 저는 작가님은 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시골에서 지게 지고 학교 갔던 네.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정말 시골의 깡촌에서 네. 그렇게 자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힘들게 고생하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거린 마음에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그 마을 어귀에 기와집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뭐 다 쓰러지고 한 초가집이었는데 와 나도 크면 나도 나중에 저렇게 기와집에서 살 수 있는 저런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항상 그게 마음속에서 잠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게 있어서 잘 헤쳐나왔던 것 같아요. 잘 헤쳐나왔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다쳤을 때도 저도 뭐 사람인지라 네네. 저도 막 그 좌절하고 그쵸. 절망하고 낙담하고 아이들 셋 키우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아이들의 교육비도 많이 들어야 네.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남편 월급만은 가지고서는 이게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어렸던 그게 잠재의식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큰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힘이 나셨구나. 네,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사실 경제도 그렇고 되게 암울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꺾인다는 얘기도 있고 금리 네.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네. 모르겠어요. 이게 그 반대론 반대편에서 네. 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아마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뭐 저런 입장이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럴 때가 네. 아니가 아니고 아니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쉽게 예를 들자면 네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다 아파트에 살지 않죠. 그렇죠. 제가 임장을 다녀가서 보니까 네.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은 아 제발 햇빛 뜨면 저 1층만이라도 이사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다 쓰러져가지고 진짜 막 그 천정도 세고 막 네. 뭐 이런 집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걸 다 감안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 사람 희망이 뭐예요? 그냥 진짜 빚잘 들어오는 1층, 1, 1층에 가서 살아보는 게 소원인데, 아파트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지금 다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틈새 시장을 쉽게 말하면 그 나름대로의 다 그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살 수,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고, 그쵸, 그쵸. 아파트 정도에 살 수 있는 분들은 아파트에 살고, 주택에 있으신 분들은 주택에 살고, 그 진짜 비단 들어오는 저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은 단 1, 2층으로 제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틈새 시장이라는 게 빌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내가 보는 관점하고, 네네. 지금 뭐 아무리 이제 뭐 시장이 안 좋고 금리가 인상을 하고, 네. 뭐 솔직히 말하면 금리 때문에 대출 받기는 사실은 지금 힘들기는 해요. 부담스럽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비규제 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규제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네. 그게 온 게 있다고. 네. 아, 그 지금 그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제 뭐 경제 전문가라든지 부동산 전문가분들 뭐 유튜브에 사는 얘기 들어보면은 뭐 내년에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뭐 내 집 마련을 할 거면은 지금보다 좀 미루는 게 낫다라든지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작가님 입장에서 그럼 뭐 투자의 타이밍이랄까? 이런 거를 뭐 따로 안 보시고 그냥 지금도 여전히 계속 날마다 아침에 온비드 들어가셔서 공매 물건 보시고 네. 투자를 뭐 찾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비규제 지역에서 두 개나 세 개 이 정도밖에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제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뭐 이런 유튜버님들 보시면 늘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뒷면에는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하고 맞아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금리가 너무 올라서 집 사기도 힘들고 대부분이 네. 다 보류하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실 분들은 다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 네. 그 많은 폐차를 해가면서 네. 예, 왔다 갔다 진짜 법원을 네. 진짜 내 집 들어가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나만의 그 노하우가 점점점 쌓아지는 과정이었다는 거를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경기가 다들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집을 살 때가 아니고 타이밍이 아니라고 금리가 높아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집 살 때 아니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사람이 다들 나름대로의 그게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들 한 곳으로 이렇게 쏠려 있잖아요. 지금 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나만의 루틴으로 가지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런 거에 크게 듣죠. 안 들을 순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 그걸 다 들으면서 걸러내는 거죠. 내 것으로. 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내 것으로 걸러서 뭐 작게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거, 2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거, 조금 더 모아서 뭐 3천만 원에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되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뭐 월세를 뭐 받든 전세를 하든 매매를 하든 예, 본인만의 루틴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그런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 경매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대출 금리를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렇게 소액을 투자해서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자와 그 월세 수익의 차이를 해서 이익을 얻는 구조거나 아니면은 좀 갖고 있다 차익을 노리는 뭐 프리핏 투자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 식의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네. 월세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세 받아도 이제 마이너스인 상황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제가 책에도 썼는데 네. 제가 그 20채, 30채 월세 받는 분도 봤고요. 뭐 전세로 놓으시는 분들도 봤고요. 봤어요. 네. 근데 네. 저는 이게 하나 해놓고 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종잣돈이 작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네. 아 이거를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네. 쉽게 말씀드려서 네. 금액이 작은 빌라들을 내가 월세를 놓으면 30에서 40밖에 못 그쵸. 받아요. 네.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 대출 이,
대출 이자 뭐 15만 원 내고 나서 17만 원 내고 나면 내 손에 주어지는 그쵸. 5만 원인데 5만 원 곱하기 20채 해봐요.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이죠. 네. 저는 그거랑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단타로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죠? 네네. 저는 정말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매매는 어떠냐면 한 번 네. 이루어지면 금액이 커요. 그쵸, 그쵸. 그 이자를 감당하고서도 수익이 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약간 좀 공실로 냅둬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 4년을 다시 계속 그 사람이 주장을 하면 살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4년 동안 집을 못 팔아요. 그걸 언제 기다리나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집이 공실로 3개월이 비어있을 때도 있었고 길게는 1년도 있었어요. 근데 1년 이자 그 마이너스 빼기 내가 그 매매했을 때 금액 빼면 훨씬 이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전월세는 거의 하지 않고요. 단타로 얘기 단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 수익보다는 차익을 더 선호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예, 그렇게 해서 공실로 오히려 더 공실로 내버려두면서 네. 예,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면은 작가님은 뭐 경매는 아예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같이 보시긴 하는 건지? 네, 예, 저는 같이 네. 보고요. 네네. 같이 보는데 수익률은 항상 공매가 높았기 때문에 네. 자꾸 공매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요. 공매 매력에 정말 풍덩 네.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는 제가 그 법원에 가시면 아실 거예요.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다 하셨을 건데 완전히 뭐 무슨 남녀노소 그쵸. 구분 없이 앉아서 서 있고 그쵸. 예. 꽉 차요. 예, 그리고 이게 내가 입찰할 물건에 이렇게 눈 빠지게 이렇게 앉아서 그거 나올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폐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뭐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것도 힘이 없어. 네. 그래서 저는 그 경매도 보고는 있지만 항상 공매 쪽으로 더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공매 쪽으로 책을 썼던 거고요. 경매 그렇지만 경매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같이 병행하면서 보면서 그리고 경매에 나온 물건이 공매에도 나오고 공매에 또 나오는데 경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물건이 같을 때 나올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어디서 낙찰이 되고 이게 어디서 누가 얼마에 가져갔고 네. 이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보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재미도 있고 그래서 경공매를 할 수 있으시면 공용하는 게 너무 좋죠.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네. 아, 그러면 이제 공매가 경매보다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에 9가지 이유를 써주더라고요. 네. 그 아 정말로 저는 공매의 매력이 너무 좋은 게 네. 인터넷 입사를 할 수 있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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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비용도 네. 적게 들어요. 왜냐하면 네, 네, 네. 법원에 가, 그 경매 그 법원에 가시려면 운전해야 되죠. 맞아요. 가면 주차가 안 돼요. 워낙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네. 오기 때문에 예, 저 그 주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보증금을 찾으려면 또 은행에 가야 돼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날 아침에 이제 그 법원 1층에 가면 네, 은행이 있어요. 그쵸. 거기서 또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들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저는 수익률도 더 높았고 그리고 경쟁률에서도 단독 낙찰이 되게 많았어요. 아, 공매가? 네. 단독 낙찰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입찰률 그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네. 그 입찰 그 낙찰률도 높았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진행 속도가 경매보다는 빨라요.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냐면 네. 경매보다 왜 빠르냐면 네. 경매는 한 번 유찰이 되면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한 달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유찰이 되면 또 한 달을 그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공매는 하루 단위도 있고요. 일주일 단위. 오. 길면 일주일이에요. 오. 그러니까 10% 10% 10% 이렇게 1일차 2일차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요. 네네. 일주일 단위로 10% 10%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빨라요. 그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대금 납부 그에 있어도 네네. 이 경매가 그 낙찰 그게 정해지면 네. 허가 결정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간이라는 그 기한이 있어요. 네네. 경매는 네네.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납부해도 돼요. 오. 그래서 뭔 차이냐면 네네. 똑같이 공매하고 경매하고 같이 진행이 됐는데 이 공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내가 납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져올 수 있는 속도가 훨씬 빠르군요. 그러니까 시간 절약이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도 절약도 되고 그리고 또 그 종류도 다양해요. 종류가 다양한 게 뭐냐면 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수로 따지면
공매는 경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양은. 네. 근데 동산이 있어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골프 위험권, 네네. 육아증권, 뭐 이런 카메라, 자동차, 네. 뭐 기계류,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혼 그 부부 살림을 공매에서 준비하시는 분. 네. 그래서 네. 그 신혼 살림 장만 하려면 많이 들잖아요. 그쵸. 진짜 300만 원 선에서 다 했다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와. 그 정도로 종류도 다양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연 이자도 경매 같은 경우에는 네. 납부를 늦게 하면 거기에 20% 가상금이 붙어요. 그렇죠. 예. 근데 공매는 10일간 10일을 그냥 그 봐주고 그리고 그냥 지연 이자 없이 납부하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대금 네.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 그 유찰이 됐을 때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재경매가 안 돼요. 근데 공매는 가능해요. 대금 납부를 안 해도 네. 그 물건에 대해서 다시 입찰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뭐 수익률. 정말 저는 수익률이 경매에 비기지를 못해요. 그 정도예요? 네, 경매는 이건 진짜 낙찰도 힘들지만 전 38명이 붙은 네. 물건도 경매 물건에 갔다가 그 보증 그 10% 보증금 타려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줄 서 있는데 와 너무 낙찰이 돼서 낙찰 그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떨어져가지고 네. 예, 37명까지도 전 줄 서거든요. 그런 적도 있어요. 아 그럼 작가님께서는 뭐 부동산 말고 동산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전 기금 쓰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도전을 했었는데 너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금액에 네. 이제 안 미쳐서 그거는 받아보진 못했어요. 아 그럼 그 공매에서 나오는 그 동산 같은 거 뭐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럼요. 가서 볼 수 있어요. 네. 오, 와. 그리고 네. 그 아무튼 그게 뭐냐면 네네. 그 체납이 됐는데 네. 그 체납자 집을 이제 가서 네. 그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 이제 뭐 귀금속 다 가져오잖아요. 그쵸, 그쵸. 가짜도 있을 수 있고 그쵸, 그쵸. 뭐 진짜도 있는데 거의 뭐 진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떤 분은 네. 이런 쪽으로 또 하시는 분들, 가방 같은 거, 네,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네. 또 그런 것만 또 하시는 분들, 네. 짭짤하게 수익을 보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네. 낙찰은 받아본 적 없어요. 네, 관심은 많았는데, 네. 그래서 한번 남편하고 해봤는데 네, 네. 못 받았어요. 네. 너무 금액을 낮게 쓴 것 같아. 생각보다. 그, 이제 경매보다 공매가 좀 수익률이 높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좀 공매에 대한 뭐 관심도가 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는? 왜, 뭐, 같은 어떻게 보면 빌라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유독 공매 쪽이 더 수익률이 좀 작가님 입장에서 높게 나온 걸까요? 그거는, 네. 경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엄청 세요. 사람이 많아서. 네. 근데 공매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냐면, 그 공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어느 순간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 있어요. 맞아요. 난 분명히 공매를 얘기를 했는데 네. 경매로 넘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매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건 저랑 똑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공매를 몰랐던 부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됐거든요. 저도 공매를 몰라서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공매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레드오션 경매는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고 경쟁률도 심하고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매는 이게 좀 블루오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모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단독 낙찰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단독 낙찰을 많이 받았어요. 작가님은 이제 공매도 전문가시면 경매도 사실 하셨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공매가 좀 경매가 나쁜 것도 있나요 혹시? 있죠. 어떤 것들이 좀 나쁜가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네. 뭐가 있냐면 네.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경매 같은 경우는 인도 명령 제도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이제 낙찰을 받고 네. 내보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될 때 네. 법원에 집달이라고 해서 그쵸. 거기다 신청을 네. 하면 네, 내보낼 수 있어요. 인도명령 제도가 있는데 공매는 그게 없어요. 네. 네, 그런 제도가 없어서 만약에 협의를 했는데도 안 된다. 네. 그
임차인하고 집주인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돼요. 아, 그 시간이 소송으로 걸리겠네요. 가면 네. 기름 1년까지도 가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불리한 점이고요. 그리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저희 웬만하면 협의로 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넋두리하는 거 다 들어주고 네네. 이런 것도 가슴으로 이해해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풀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원망할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채권자를 그쵸. 채무자를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이 사실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해주면 명도가 저는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쁜 점 하나는 또 뭐냐면 네. 내가 정말 임장을 가고 입찰을 해서 낙찰까지 받게 했는데 네. 이게 그 취하하시는 분, 취하, 그러니까 세금 체납이기 때문에 많지 않았던 부분을 요만큼 세금 내버린 내버리면 이게 취하가 돼요. 네, 그런 면에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설 기간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옥션부터 시작해서 그 사설 기간이 많아서 네. 그 안에 그 현황 조사서나 네. 전입세 열람 내역서나 뭐 이런 것들이 등기 사항 증명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쵸, 쉽게 예. 말하면 권리 분석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놓은 건데 네. 공매는 그게 없어요. 그게 좀 부실해요. 그걸 그래서 제가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나쁜 점 정도 한 그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5,300만 원짜리 그 빌라 하실 때 이제 3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흔쾌히 하신 게 네. 이 공매는 이제 인도명령 제도가 이제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신 거군요. 네, 네. 근데 버티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또 갈 데가 없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저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1년 동안 안 나가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월세를 이제 받는 식으로 해서 했고요. 네. 그 대신 이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네. 소송까지 가면 서로 감정이 그쵸. 너무 상해요. 네, 막 나쁜 말도 오갈 수가 있고요. 저는 뭐 그런 입장도 못 돼서 그렇게는 네. 못 하는데 네. 최대한으로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힘들죠. 그게 그 경매 공매 당했을 때는 그날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 전부터 뭐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빚독촉이 왔을 거고 뭐 빚 받으러 온 사람 문도 두드릴 거고 그래서 뭐 집 비우고 도망가시는 네. 분도 있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좀 시간이 늦더라도 달래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그분들이 본인들 나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쵸. 예, 그 부분에서 잘 마음을 다독거려주면 되더라고요. 그 취하되는 경우는 많이 있나요? 많이 없죠, 그거는? 그거는 뭐 거의 뭐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죠.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빚이라는 게 쌓이고 어느 한 곳에 탁 터지면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막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제 네. 많은 게 아닌데 순간적으로 놓쳐버린 분들 그런 경우도 내가 이거를 그리고 또 이 집이 너무 소중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세금을 조금 납부하고 조금 지연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도 그래서 많지는 않죠. 그럼 이제 그 공매 이제 분석하는 거는 좀 이제 사설 사이트 같은 게 잘 안 돼 있어서 네. 좀 내가 직접 해야 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권리 분석의 그 원리는 어쨌거나 경매랑 거의 비슷하죠? 예, 그렇죠. 똑같죠.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에 예, 그렇죠? 예. 위에 있는 선순 임차인이 내가 인수를 하느냐, 소멸을 하느냐, 네. 그거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제일 큰 장적인 것 같아요. 네.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초보자가 좀 해볼 만한 공매 물건 어떤 것들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거 네. 저는 정말로 경매도 많이 가봤거든요. 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의 보증금이 세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입찰을 들어간다고 해도 매매가에 준하는 그렇죠. 낙찰가가 네. 정해지기 때문에 맞아요. 와 저도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를? 네. 네. 아파트가 왜냐하면 팔기도 쉽고 맞아요. 누가 그런 게 부분이 거의 있기 현금이잖아요. 때문에 욕심을 부려요. 네. 욕심을 부리는데 가서 보면 낙찰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가져가시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고 왜냐하면 워낙 금액도 세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잔금 치를 때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세대 빌라. 이게 다세대가 있고 네. 다가구 주택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다 아실 거예요. 다세대는 이렇게 네, 층별로 호실마다 다 주인이 다른 있고 거고, 예. 다가구는 통이죠? 통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다가구 말고 다세대 빌라. 그것도 연식이 얼마 안 된 빌라.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고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정말로 네. 너무나 그 갖고 있는 시드머니가 적다. 그러면 나는 진짜 수리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딘가는 고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네. 조금 덜 값이 나가는 그런 빌라들을 해서 직접 고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일 만만한 게 그렇게 이런 수도권에 있는 뭐 조정 지역에 있는 빌라 말고 정말로 비유재 지역 쪽 그쪽으로 가면 빌라들이 좀 괜찮아요.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잘 선택하시면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연식이 얼마 안 됐다라는 거는 몇 년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년에서 3년 정도? 아, 그거 네. 새 거 아니에요? 네, 거죠. 네. 근데 네.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이제 공매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저는 네. 인내. 있네. 있네. 이건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네. 맨 처음에 이제 조바심이 너무 나니까 네. 그 종잣돈이 얼마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죠. 그쵸, 그쵸. 이거를 잘못해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조바심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낙찰을 받고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안 되는 거야. 네. 그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고 이제 그때부터 불안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팔리긴 할까? 아, 이게 언제쯤 팔릴까? 이거 안 팔리면 안 되는데 막 조바심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본인도 모르게 막 이게 막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불안해.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1년 간 적도 있어요. 공실로. 1년 간 적도 있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너무 조바심을 내면 이게 나한테 병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밤에 잠도 네. 안 오고 그쵸.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렸더니 어느 순간에 집은 다 주인이 있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이게 어머? 이러네? 이게 그래서 제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고 뭐 조바심을 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기간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 이자가 센데 작은 소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자가 뭐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고 그 부분만큼의 그 여유를 갖는 거죠. 그리고 워낙 싸게 받았잖아요. 그쵸, 싸게 그쵸.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갖고 있으면 네, 임자가 나타나더라고요. 네. 아, 그 이쯤 이제 듣다 보면은 아, 대체 공매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죠. 이제 공매가 어떻게 좀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공매가 여러분들 네. 정말 되게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네. 한두 번 하다 보면 네. 간단하네. 이렇게 될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비드라고 치시면 온비드가 뭐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 캠코라고 해서 네. 그 온비드라는 걸 이렇게 온비드를 치면 네. 이제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은행에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서 써도 되고요. 네네.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온비드 그 공인증서하고 범용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4,400원 비용만 주면 네. 온비드 회원가에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젊은 사람들은 금방 하고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물어보셔서 하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내가 그 회원가입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볼 수 있어요. 네, 상세 조건부터 네. 뭐 지도 검색부터 뭐 감정 평가서부터 다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공인증서 필요한 건데 네. 그 다 열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타나면 입찰 버튼 누르면 돼요. 입찰 버튼 누르면 입찰서가 뜨거든요. 그 대신 이제 그 온비도 준수사항 그 규칙을 읽어보고 네. 동의를 해야지만 뜨니까 그 동의를 하고
그 입찰을 어디에 있냐면 그 공고문 중간쯤 그러니까 중간 좀 밑에 보면 입찰이라고 써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입찰을 이렇게 탁 클릭을 하면 입찰서가 뜹니다. 입찰서가 뜨면 거기 이제 내용대로 내역서대로 입찰가 X고 그리고 또 그 만약에 내가 폐차를 했을 경우에 네. 보증금 10%를 받아야 되죠. 되돌려 받아야죠. 그 환불 계좌가 바로 뜹니다. 환불 계좌를 이제 5개의 시중은행이 있는데 그 중에 있으면 있는 걸로 쓰시고요. 없으면 하나 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입찰서를 이제 쓰고 나서 입찰 버튼을 입찰서를 제출을 하면 입찰 보증금 10% 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입찰 보증금 10% 내고 그리고 그 입찰 보증금 10%를 내고 나서 저게 떠요. 그 입찰, 확인하라고 뜨면, 그 확인을 누르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확인을 하려면, 나의 온비드라는 창이 있어요. 네네. 나의 온비드에 가셔가지고, 그 클릭을 하면, 내가 입찰했던 물건이 폐차를 했는지, 네, 이게 뜨거든요. 낙찰이 됐으면, 그리고 이제 신청하는 난이 뭐냐면, SMS에 네. 내가 메일이나 뭐 문자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클릭을 하면, 그날 바로 아침에 뜹니다. 오. 낙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 그 대신 네. 이거는 있죠. 내가 입찰서를 제출을 하고 다 했는데 나 보증금 10% 납부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또 좋은 물건 있으면 찾아서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잡하지가 않고요. 이게 처음이 어렵지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면 너무 쉽고요. 재밌어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뭐 거기 한마디 뭐 이렇게 써 있는 분들 있어요. 그런 네. 거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이게 뭐 화면 구성이 네. 이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되게 쉽게 돼 있나요? 너무 쉽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 버튼 자체를 누르는 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쉬워지는 건데 이렇게 가셔가지고 다 그냥 버튼 내가 궁금한 거 다 왜냐하면 이 버튼 누르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미 희용가입은 돼 있고. 그쵸. 다 열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전에 낙찰된 것까지도 열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열어보시고 그리고 어려워 마시고 그냥 공인인증서 받으셔가지고 회원가입하셔가지고 뭐 인터넷으로도 되고 휴대폰으로도 되고 다 되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공매 물건을 쭉 보다가 네. 마음에 드는 게 딱 생겼으면 내가 네.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거잖아요. 네네. 작가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좀 조사를 하시나요? 성품 파는 거. 네. 아 진짜 성품 파는 법은 네. 아 임장 가기 전에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 있는데 임장 가기 전에 성품을 네. 팔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솔직히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들이 많아. 아, 그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네. 하고 싶고 이건 뭘까 저건 뭘까 막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막 보다가 정말로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이 딱 생기잖아요. 네. 그럼 성품을 팔아야 되겠죠. 임장 가기 전에. 왜냐 괜히 헛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네이버 지도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네. 그 네이버 지도에 가면 로드뷰라고 있어요. 그쵸, 그쵸. 네, 로드뷰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뭐 다 이렇게 줌해서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네. 그리고 옆에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 있고 어떤 부동산이 큰지 작은지까지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한 대여섯 개 알아놓고요. 그리고 전화를 해요. 네. 전화를 하고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이제 입찰하려고 했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했던 물건이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손님이 있는지 전월세가 있는지 네. 지금 매매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전에는 경공매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그쵸. 부동산에서 무지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막 그냥 어떤 분은 다 나가버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네. 지금 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경매에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그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요즘은 또 친절하게 답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냥 기분 나빠 끊으면 할 수 없는 네네. 거고 네, 무슨 말 그렇게 합니다. 작가님의 성품은 이제 단순히 뭐 스마트폰이나 뭐 PC로 검색을 하는 걸 떠나서 이제 전화까지 하는 것까지 성품이네요. 네, 그것만 뿐만이 아니고 네. 그 등기사항 증명서도 열어보고요.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서라고 해서 네네. 그것도 궁금하면 가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네. 열어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네. 그
초보 그 공무원들도 초보 네,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임대인하고 그쵸, 세입자님 예. 안 떼어줘요 이래요. 근데 그게 2016년도부터 바뀌었어요. 오, 네. 그래서 경매 정보지나 네. 공매 정보지를 들고 가서 당당하게 저 전입 연례사 열람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딱 하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구청과에 전화해 보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그 2016년도에 네. 그 법이 바뀌었다는 거 얘기해 주면 네. 뭐 기주가 하고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평면도 같은 거, 현황도 같은 것도 뽑아달라고 하면 그분들은 진짜 귀찮아. 왜냐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1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전 기다려요.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그거 하나로 인해서 내가 그 집안의 내부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전 20분 기다리는, 30분 기다리는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게 하는 그게 안 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그냥 요구하시면 네 그런 권리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권리 분석 네. 제일 중요한 게 권리 그쵸? 분석이죠. 네. 네. 아 권리 분석이 뭐냐면 네. 그거죠. 나한테 손해를 줄 건지 이익을 그쵸? 줄 건지 네. 그게 권리 분석이에요. 네. 이 물건이 과연 나한테 어떤 어느 만큼의 이익을 줄 건지가 제일 관건인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선순위 임차인.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서 네. 이게 나한테 인수가 될 건지 소멸이 될 건지를 따지는 게 말소 기준 네. 권리거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저당권이에요.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담보대출을 받고 뭐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 쉽게 드릴게요. 네. 담보대출을 받고 그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됐을 때 그 위에 선순위, 그러니까 저당권보다 먼저 올라 대항력 있는 선순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진짜 잘 파악하는가에 못하는가에 따라서 네. 이익과 손해가 결정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뭐냐면 또 네. 이런 부분 있죠. 선순위보다 또 앞선 또 국세나 지방세 네. 또 그런 것 네. 그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임대인이 도대체 얼마를 그쵸. 이게 얼마를 납세를 안 했는지 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감증명서를 그 통한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그 세금에 관한 걸 열람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게 열람이 된다는 지금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이제 임차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 게 지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통과가 되면 네. 아마도 더 하기 쉽지 않아질까 싶어요. 네.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압류공매예요. 압류공매는 뭐냐면 세금 말 그대로 세금을 체납하신 분들이 압류공매고 네. 신탁공매라는 게 있어요. 저는 네. 솔직히 신탁공매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네, 공매에서도 신탁공매는 뭐냐면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기고 네.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소유권을 네. 신탁사에 맡기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뭐 2019년도인가에 뭐 400 몇십억 전세 사기 사건 네네네. 이런 경우가 그 케이스인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임장도 가봤지만 너무 네. 안타까운 신혼부부였는데 쉽게 말하면 신탁 등기한 다음에 전세를 들어온 거야. 아, 그럼 이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위탁자가 주인이 아니고 신탁사가 주인인 거야. 왜냐하면 나의 명의를 신탁사에다 맡기고 그만큼의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넘긴 거예요. 근데 부동산 중개사하고 짜고 그쵸, 임대인이 그쵸. 짜고 사기금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아니면 저초독 그쵸. 분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정말 그 신혼부부는 어떤 케이스였었냐면 부동산 중개사만 말만 믿고 한 거죠. 어쨌거나 서류상에는 다 깨끗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전입이 되고 다 그렇게 되니까. 근데 뭐냐면 이게 네. 신탁공매는 네. 만약에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떠보면 소유자가 딱 뜨잖아요. 아~ 소유자가 뜨는데 그 밑에 신탁사 이름이 있어. 근데 이 신탁사가 모르니까 아 이거는 그냥 뭐 이건 그냥 뭐 별거 중요한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굽니다. 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구나. 네, 그래서 신탁공매 같은 경우 정말로 그 특히 임차인들, 네. 세입자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거기서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한 푼도 못 받아요. 아. 그냥 울고 나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연. 그래서 이게 신탁공매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네.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급을 받잖아요. 근데 이 신탁 원본은 어떻게 하면 등기소를 직접 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등기부 동부는 요즘 인터넷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네. 민원 24시나 뭐 이렇게 네. 들어가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신탁 원본은 어떻게 하냐면 등기소를 직접 가야 돼요. 가셔가지고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직접 원급 발급을 받아서 확인을 해야 돼요. 채권 금액이 얼마고 지금 현재 위탁자가 누구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들지만 가는 시간도 네.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주차도 힘들어요. 가서 이렇게 줄 섰다가 이렇게 하나 네. 빠지면 하나 들어가고 네. 이렇게 막 이래요. 좀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가 있냐면 그 인터넷에 대행해 주는 곳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뭐 만 원인가 12,000원을 주면 메일로 보내주고 보거나 받아볼 수가 있어. 깨끗한 걸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항상 확인하시고 그리고 신탁 구매를 하실 때는 진짜 철칙이에요.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뭐 등기사항 증명서는 뭐 소유자가 누군지 다른 권리가 없는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감정평가서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감정평가사는 그 운비드 자체에 들어가 보면 그 물건 내부에 항상 있어요. 클릭 그냥 볼 수는 없어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열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작가님이 이제 작가님도 돈을 많이 버셨지만 주변에도 공매를 하시거나 경매를 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안타깝게도 네. 예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도 망하는 지름길이다. 네, 정말로 그거 하면 무슨 큰일 난다. 집 다 말아먹는다. 뭐 하지 말어라. 그리고 너니까 하는 거야. 나는 못해.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오픈이 됐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제가 이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친구들한테 밥도 사고요.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래 그냥 했어 뭐 이렇게 안 믿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하고 나니까 이제 놀라는 거죠. 놀라죠.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는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저도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네.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공매로 돈을 버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들 생각하세요? 돈 버는 사람들요? 네. 저는 단정 짓고 싶어요. 뭐냐면 네네. 자신감을 갖고 네.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요 못해요. 그쵸. 항상 뭐가 따라. 안 되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네. 안 되고 뭐 금리가 올려서 안 되고 뭐 집값이 뭐 떨어져서 안 되고 높아져서 안 되고 이래저래 핑계를 막 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부정적인 사람들은 너무 할 게 없어. 네, 전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거를 정말 해서 난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달려들고 그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렇게 무너지는 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고 기본적인 이론은 뭐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꾸준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부지런해야 해요. 왜냐하면 루틴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하면서 어떤 루틴이 생겼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루틴. 그러니까 다 식구들 다 잘 때 혼자서 네. 온비드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전국을 여행해. 뭐 경기도 저기도 갔다가 네. 뭐 인천도 갔다가 뭐 진짜 내 마음대로거든요. 가서 보면 뭐 엄청 많잖아요.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네. 있고 빌라도 있고 뭐 또 동산 쪽에 가면 내가 보지도 못한 기계류도 있죠. 네.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드는 자동차 있으면 한 번쯤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클릭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얘기가 하루 종일 부지런할 필요는 없어요. 딱 내가 그 시간대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루 종일 어떻게 부지런할 수가 있나요? 그쵸. 그럼요. 아 그럼 이제 만약에 온비드로 낙찰 받았어요.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해요? 대출은요? 네. 제가 그랬어요. 네. 대출은 그냥 하면 안 돼요. 네.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아서 네. 대출을 실행했을 때 얼만큼의 이게 가능한지를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미리? 네. 어떻게 물어봐요, 그런 걸?
그러니까 거래하는 은행이 있어요. 네. 그리고 경구매를 취급하는 은행이 있고요. 네, 네. 대부분 없는 은행도 있고요. 네, 네. 아예 뭐 안 하는 은행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경매 받으러 법원에 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대출 아줌마들이 네, 계세요. 네, 네. 이렇게 막 그 명함도 주시고 네, 네. 그걸 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그거를 10개건 20개건 다 찾아오셔야 돼요. 다 갖고 있다가 내가 이 물건에 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알아놔야지. 내가 정확한 걸 물어볼 수 있을 만큼의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 상태에서 경매가 그 대출이 얼마쯤 나올 수 있을까의 네. 가능성을 보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이 안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보증금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 대출을 만약에 비조정적에 1억짜리 빌라를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80%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예요? 8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매수 중에 2천만 원 플러스 이제 거기에 플러스 세금하고, 이제 세금하고 뭐, 해서 네. 얼마 하고 미리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 대출이 됩니까? 내 신용등급이 얼마큼 있고 지금 이게 가능한지를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셔야 돼요. 네. 항상 그거는 돌다리 두드려 보고 가셔야지 괜히 잘못 건넜다가 펑펑 빠지거든요. 아 근데 그 경매 같은 경우에 낙찰을 받으면 저도 이제 얘기 들은 게 그 아줌마들이 중개인들이죠. 네. 다 그 명함을 중개인. 준다. 거기 전화해서 비교해보 결정한다 했는데 이게 이거 인터넷으로 하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경매를 가면 법원에 가면 그러니까 그 전에 아, 경매만 한다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갔을 많이 받아놨잖아요. 아. 경매랑 공매랑 이게 네. 대출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경매를 대출을 하든 공매를 대출을 하든 그분들을 미리 많이 알아놓고 네.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네. 가끔 커피 쿠폰 같은 거 쏘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그 부동산 그 중개인분들한테. 아. 그래서 미리 섭외를 해놨고 내가 필요할 때 안 해줄 수 없잖아. 이분한테 뭐 얻어먹었는데 해줘야지. 그쵸, 그쵸. 그분들도 어려운 게 뭐냐면 그분들은 네. 은행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쵸. 예, 그 연결돼인 조인돼 있는 네. 그 중개인 그 초기 중개인 분들이거든요.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은 별도로 있고요. 그분들은 그냥 여기하고 연결돼서 아. 연결만 시키는 고리를 역할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은행에서 나온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수수료를 먹는 거죠. 내가 대출 얼마나 실행했을 때 은행이 얼마, 내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아놓으면 알아놓을수록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이 그냥 해주진 않잖아. 그쵸. 그리고 은행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해서 이거 대출 가능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랑 이런 연관이 없는데 쉽게 해주진 않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잘해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하고 이제 그쵸, 연결이 되어 네.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더 쉽겠죠. 네, 좀 쉽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은행이 이제 저랑 이제 알게 네. 되면 이제 은행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물어봐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중개에 있을 때 그때의 그분이 필요한 거지 뭐 나중에는 뭐 그분들 안 통해도 여러 명의 뭐 지점장님들을 알아놓는다거나 그러면 함께 수월해지죠. 대신 돌다리를 두들겨 꼭 두들겨 보셔야 되고 그리고 대출 꼭 알아보시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공매를 망설이는 이제 5060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네. 저도 지금 제가 나이가 52살이에요. 네. 이제는 내년이면 진짜 말 그대로 55세거든요. 네, 네. 네. 저도 했잖아요. 저도 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저도 돈도 없었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뭐 내세울 게 없는 그냥 평범한 50대 아줌마예요. 근데 이제 50대가 되고 60대로 접어들면 이미 이제 은퇴. 남편도 은퇴하고 본인도 은퇴하고 네. 그러면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100세 시대가 내가 지금 50살하고 50살을 더 사야 되는데 이 남은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시면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남자분들은 경비나 그죠? 택시 그쵸. 여자들은 더 할 거 없어요. 진짜 식당 가서 설거지 한다던가 예, 정말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상은 아니 그러면 요즘은 설거지도 안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프거든. 나이가 들면 아프고 맞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1년에
마음에 드는 물건 하나나 아주 두 개. 그러면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1년에 따지면 연봉을 벌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공부는 하셔야 되고 기본 이론은 있으시되 거기에 알파 뭘까요? 실행하고 그리고 자신감. 그러니까 자꾸 나이 먹었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운전면허도 마찬가지고 연습을 하고 도로주행을 하고 하다 보면 자꾸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힘들지 실행을 하고 나면 내가 왜 진작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제가, 네. 책에도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50대 주부인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뭐 60대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네. 나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그 공감만 하지 말고 정말 공감을 했다면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희망에서 끝나지 말고 정말로 낙찰 한 건이라도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든 많든 수익을 내는 그런 멋진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2권도 있으니까 이제 2권도 1권을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2권까지 이어서 네. 자신감이 아마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공매 이렇게 쉬었어의 저자 김동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